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Ha-ba-ba,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Ha-ba-ba, Ha-ba-ba, 하늘에 바라고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실 우리 안진걸 TV 스튜디오에는 아주 귀중한 분들 오셨습니다. 정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또 우리 민주운동을 하다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또 정말 숭고하게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가 지금 생방송인데 굉장히 잘 써놓으셨는데요.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여사는 아직 유공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민주화 관련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보상에 관한 법률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만 되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민주화 유공자로 민주화운동가로 명칭을 하고 역사의 평가를 부여하고 너무나 정당평가잖아요. 그리고 민주 유공자로 대대손손 잘 그분들의 정신과 기여를 기리자. 이런 이제 법이 민주유공자법인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 법을 음해하고 폄훼하고 가짜뉴스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다들 이제 마음도 졸이고 그동안 고생도 하시고 또 압승의 결과를 보면서 이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한 1차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다들 안도하시고 또 희망을 느끼시고 여전히 그 이슈에 대부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TV는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오늘 아침에 쿠팡 과로사 문제, 과로 문제, 노조 탄압 문제, 갑질 문제로 저희가 국회 앞에서 안진걸TV가 생방송한 거 보셨죠? 우리 안진걸TV만 생방송을 했더라고요. 택배 노조랑 쿠팡 대책위원회랑 쿠팡 책임자 국정감사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 사장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역시 쿠팡 사장을 비호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매무실을 갔다가 스튜디오로 지금 와서 우리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남주 변호사님과 그리고 민주유공장법 민주유공자법 재정본부의 이창훈 집행위원장님, 추진단, 네, 추진단장님, 그리고 이창훈 단장님은 단장은 아니고 이제 상황실장, 아 추진단의 상황실장님. 예, 저도 농성장에 몇 번 가긴 했지만 제대로 결합을 못해가지고 직책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창훈 선생님은 예전에 여러분 그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법살인 사형 선고하고 바로 집행해가지고 숨지셨던 인혁당 열사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받아낸 불법행위, 불법적인 살인행위로 받아낸 배상감을 유가족분들이 숭고하게 내놓으셔가지고 사구재단이라고 하는 사구 인권평화재단이죠? 사구통일평화재단. 제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간패 선생님. 제가 예전에는 안 잊어먹었는데 이제 이 민생경제연구소를 하면서 옛날 참여연대 네, 다 기억했던 걸 다 잊어버렸네요. 사고 통일 평화재단. 나이도 계시니까. 예, 영원한 20대지만 어느덧. 예, 주제는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굉장히 맑고 밝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주제이고 정말 억울한 주제고 안타까운 주제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 방송을 나중에 널리 국민들께 저희가 권유해서 전파해서 민주공작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는 늘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공작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방금 두 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생방송이 안진걸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정말 생방송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함께해 주셨고요. 또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을 뜨겁게 달고 있는 촛불행동의 촛불행동 TV 그리고 뉴스맥 TV 이렇게 다섯 개의 TV가 지금 공동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서울의 소리 촛불행동TV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진걸TV, 인사이트TV, 뉴스맥TV는 작은 채널들인데 서울의 소리는 구독자만 현재 117만이 넘습니다. 오. 어저께 강서구청장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심판한 1차 심판 선거에 지금 현재 누적 시청자 숫자만 28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직접 패널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안진걸TV 누적 시청자 수는 개표방송 16만이 넘습니다. 우리 민주공정법 그렇게 애들 봐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여러분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희들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좀 정말 진중한 이야기니까 좀 더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이 올라가면 지금 못 들은 분들은 또 나중에 들으시고 못 보신 분들은 또 이미 보신 분들은 야, 이 방송은 반드시 봐야 돼, 들어야 되고 널리 또 퍼뜨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서서히 길었는데요. 김남 변호사님도 간단하게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나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고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인 김남주 선생님 기념사업회에서 뭐 하는 건 없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전화하면 같은데. 네, 한자까지는 같은데. 네, 한자도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아드님이 김토일군이잖아요. 네. 이하경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의 토일이냐면 노동자들은 토요일 일을 다 쉬어야 된다. 우리 국민은. 그리고 이제 김이 금이니까 이제 더 나아가 주 4일 근무제. 금, 토일은 쉬어야 된다. 저는 그 비서관님 볼 때마다 아버지하고 많이 닮아가지고 우리 여러분 김남주 시인 있잖아요. 유명 어저께 돌아가신 김남주 시인은 여성이고 사랑의 시인이라면 김남주 시인 이름 비슷하지만 사랑과 혁명과 투쟁을 모두 노래한 정말 한국의 네루다보다 더 치열했던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같아요. 김남주 변호사님. 그래서 잠깐 이야기해봤어요. 예, 이창훈 선생님께서도 인사 네. 뭐 좀 길게 소개하셔도 됩니다. 사무재단 네. 소개도 하셔도 좋고요. 예. 뭐 아까 우리 안 야, 소장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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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진걸 씨라고 하시대 말씀하신 대로 74년 75년도 4월 9일날 그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 돌아가신 8분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사구통일평화재단에서 이제 사료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 주제가 인혁당은 아니지만 그 인혁당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될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이기도 하니까. 그 인혁당 사건과 관련돼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그때 이제 10년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평생 집권을 하려고 평생 이제 대통령을 헤쳐먹으려고 네. 그러고 있는 그 시기에 아시는 대로 이제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반항을 했던 거고요. 그 국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8명의 무고한 목숨을 대법원 판결이 4월 8일 1975년 4월 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20시간도 안 된 그 다음 날 새벽에 현장에 이슬로 보냈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알려져서 전 세계에서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법학자협회에서 지정하기도 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하여튼 잊지 말아야 될 현대사에서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 그리고 국가에 유공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유공 국가 유공자로 기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쓰러져 갔던 분들을 기억하자, 이런 취지의 법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강서구에서 선거 이겼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고 계신데, 사실 이건 슬퍼할 일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 같은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으면 어제 같은 선거를 다시 치를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 밤새서 저도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가슴이 이렇게 이게 잦아들질 못해서 좀 더 있다 새벽에서 잠들었는데, 그런 그 힘든 시간을 안 보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제 그 강서구 승리는 중요한 일이긴 하나,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선거 열어보면서 저도 만감교차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정치검찰 정권, 무속비리 비선 정권, 그 다음에 반민주, 반민족, 반민중, 반평화, 심지어 이제 총선 앞두고 다시 뭐 친일, 친미, 매국도 모자라서 전쟁을 지금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이런 정권을 우리가 산다는 거, 이건 너무나 치욕이고 고통이고, 우리 민주주의와 평화의 역사가, 또 민족적 역사가 어쩌다 저런 황당한 역을 만나서 짓밟히고 있는가.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이 부관참시를 당하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슬펐고, 또 어떻게, 야, 세상에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그렇게 엉망이고 나쁜 짓을 하는데 39% 정도를 얻었다는 것도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39%라면 이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유공자법들을 상당히 또는 많이들 반대하면서, 또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냥 뭐 무슨 특혜법이다, 뭐 현대파 음서제도라고 이렇게 음해하면서 지금 민주유공자법이나 민주열사들을 음해하고 다 빨갱이들이다라고 막 공격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어찌겠습니까?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민주유공자법이 그런 법이 아니다, 독립유공자와 또 우리 보훈유공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주역들이었던 노동자와 민주화 운동가들을 위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드린 법이다라는 점을 오늘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김민호 선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민주유공자법이 무엇입니까? 재정안입니까? 개정안입니까? 여기서 좀 딴지를 걸면, 예, 아니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서 저는 상당히 표차가 많이 났다, 예,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정도 나온 게 너무 크다. 예. 그럼 이렇게 잘못하는데, 걱정하는데, 예. 예, 민생 파탄인데, 예, 아직도 이렇게 많이 지지하다니, 이런 걸 놀라셨군요. 예, 맞아요. 아, 그래도 뭐 양리 다 했죠. 상, 예, 보통 수도권 선거는 박빙이잖아요. 3표 차이로도 예전에 문학진 후보가 3표 차로 진 적이 있고 허인희 후보가 12표 차로 진 적이 있거든요. 네. 대대로 수도권 엄청난 박빙인데, 독재정권 시절에도.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네. 저는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39%라는 건 너무 많이 아니, 나왔다. 이게 저는 진짜 뭐 앞에 선대안이 좀 해도 될까 기대했던 게 저거예요. 저 그 40억을 먹고 40억 들여서 이렇게 또 한 거니까 15%야. 네, 그렇게 해서 절대 그 선거 작업 못 돌려받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저는 뭐 심판을 확실하게 해줬다라는 평가는 뭐 공감하는 것 같고요, 다들. 네. 네. 그래도 뭐 기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네. 우리가 잘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율도 한번 무너뜨려보고 또 설득해보고 또
필요하면 분열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나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 홍범도 장군 괴롭히는 문제 이런 거는 보수 내에서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특히 박정훈 수사단장 탄압하는 건 보수 내에서도 분노하는 분들 꽤 있다고 제가 캐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건 잘 해보는 걸 하고 네. 자 김변호사님도 선거평을 하셨으니까 네네. 자 이제 바로 민주유공자법 뭐 일단 재정안인가요 개정안인가요? 재정안이죠.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헌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유공자로 우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예우를 하면서 적절한 이제 뭐 의료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하자 이런 법이거든요. 이게 거의 법 체계는 국가 유공자법하고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제 유공자의 대상을 뭐 독립운동하신 분들 또는 무슨 호구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국가 유공자였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까지 유공자로 하자는 법인데요. 민주 유공자로 하자는 내용이 민주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하자는 내용이 지금 무슨 요즘 들어서 딱 튀어나온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가보훈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누구를 유공자로 할지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민주 유공자가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아, 들어가 있는데. 예, 민주 유공자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독립,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 그다음에 호국, 민주, 그다음에 공무 수행에서의 공헌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고 민주 유공자 중에서는 지금 4.19 그다음에 5.18 이분들은 이미 특별 다른 법 체계로 유공자로 지금 다른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4.19 특별법, 5.18 특별법 이런 식으로 예, 예우를 예. 이미 받고 있는 예. 거죠. 그 두 가지 사건 이외에 나머지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없어서 예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 뭐 아까 얘기하신 이 유신 당시에 예. 이런 민주운동 하신 분들까지 포괄해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영화 1987의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많이 기억하시는 뭐 분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전태열 열사 네. 다 교과서에도 열사로 실려 있고 국민들도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근데 법률적으로는 민주화 관련자로만 민주화 관련자 네네. 그걸 하면서 일단 무슨 특혜가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건 제가 좀 더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그거는 네. 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네.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민주유공자법이 나온 이 민주유공자법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풀자면은 국가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그 노력이 시작된 게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6월 항쟁 아시죠, 다들? 예. 그 6월 항쟁 이후에 그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민주화가 진척이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60화국이죠. 그거는 예. 매우 안타까운 점인데. 어쨌든 이제 6월 항쟁 거치면서 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이제 점들이 생겨나면서 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기억하는 어떤 국가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국가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뭐 그 독재 정권이 그리고 독재 정권이 우리를 기억하는 자체도 싫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6월 항쟁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민주화의 이제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되고요. 그 첫 시도가 의문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예, 그러니까 의문사,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군대나 아니면 뭐 기타 이제 다른 이제 뭐 경찰서라든지 뭐 예. 아, 보안사 예. 이런 공안 기관들 사이에서 그 의문의 구금을 당한 거지. 그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자살한 거다. 뭐 그냥 사고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런 그 의문의 주고 이제 이런 거는 예, 그 뭐 남미나 이런 이제 독재 국가에서 왜 의문의 죽음을 규명하려는 납치해서 죽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예,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진상 규명. 네. 그분들이 왜 죽었느냐. 그 다음이 이제 명예 회복인 거죠. 그래서 명예 회복 차원에서. 유공자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던 데가 바로 지금 이제 농성하시면서 단식도 하고 계시는 그 전국 민주화 운동 그 유가족 협의회. 그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 돌아가신 타살되거나 부모님들 순과하게 정하다 희생되신 네, 분들, 네. 희생한 분들을 네, 네. 유가족들이 만든 몸이 네, 유가협 네, 네. 전국 민족 민주 열사 유가족 네, 협의회. 네, 네, 네. 예. 그분들이 하시다가 이제 그 97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면서 기회는 왔다. 이제 정말 법 제정이 가능하겠다. 해서 그때 422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십니다. 천막을 치고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그 민주유공자 국가에 이제 기여한 분들을 기리자 이런 일들을 하셔서 우선 먼저 만들어진 게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잠깐 꺼냈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게 네. 이제 만들어져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거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민주공자가 아니라 예,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유공자로 시키냐 그러니까 누가 유공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유공자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두 기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뭐 감옥에 간 사람들,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접수를 받은 거, 신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갖고 약 이제 8천여 명 정도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다. 이제 이런 이제 평결을 받게 됐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약속했던 국회가 그 뒤에 약속했던 그 조사가 끝났는데도. 그 뒤에 약속했던 민주유공자를 법을 안 만드는 거죠, 국회가. 자기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또 유가족들이 나서서 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법, 이걸 제정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을 또 한 지.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97년도에 422일 했던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재입니다. 네. 이제 며칠 이제 21대 국회도 얼마 그러니까요. 안 남았는데요. 이번 반드시 정기국회 때 예. 어떻게든 통과돼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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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은 우리 차원 선생님 잘 설명해 준 것 같고 조금 속도를 내보죠.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네. 아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좀 내용을 하고 근데 자. 그러니까 이 보험법 체계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보험 기본법이 있죠. 네. 보험 기본법이 2005년도에 예. 제정이 됐어요. 거기서 보험 대상자를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했고 거기에는 카테고리까지 들어있어 네. 그리고 각각의 그 카테고리에 있는 우리 정말 우리가 모셔야 될 우리 귀한 유공자분들 네. 5.18마 4.19님이 네. 들어가 있고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호국 영령들 네. 그분들에는 뭐, 각각 법률이 있는 뭐 베트남 참전자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예. 뭐 그런 법이 따로 개별적으로 고역제 있죠. 피해자 법률도 있잖아요 네, 뭐 있죠. 그렇게 네. 예. 근데 우리 민주유공자들만 관련 법이 없고 없죠. 민주화 관련자라는 옛날에 명예회복 의무사를 조사할 때 억울하게 타살되신 분들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 조사하는 의무사 관련 법하고 그분들이 그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관련된 다 빨갱이로 몰리고 막 폭력사범으로 몰리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그 두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공자를 가리는 게 아니고 억울했던 사연을 일단 조사하는 법이었던 거잖아요. 일단은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팩트 체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천여 명에 대해서 네.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인정을 한 거죠. 관련자네 거기. 네, 관련자를 인정했으면 그 뒤에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유공자로 인정할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가지고 예.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독립운동가들 발굴해가지고 독립운동가로 그 저기 저희가 지정하고 네. 또 기리는 것처럼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독립운동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예. 네. 또 일명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전범들 또 한편으로 추적하고 그건 이제 정반대로. 반드시 처단해야 될 사람은 힘 없이 지금도 처단하는 거고 쫓아가서 또 그렇게 역사적 심판을 내리는 거고 정반대로 오히려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되거나 정말 활동했던 분들을 확정하고 기리는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제 관련자로 되어 있어서 네. 그 관련자를 정당한 명칭으로 민주유공자로 부르고 그분들에게 정당한
국민적, 국가적, 역사적 예우를 하자는 거잖아요, 길이고. 왜? 그 내용이 뭐뭔가요? 네. 일단은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민주 유공자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규범으로, 법으로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분들 아 그래 고생하셨지 유공 인정해 이게 아니고 국가가 기억해야 되는 거군요. 공적 네. 이름으로 유공했다는 걸. 네. 뭐 6.25 만약 예를 들어서 6.25 참전자한테 아 당신 6.25 참전 관련자야. 아 고생은 했지라고만 하고 그냥 박수만 쳐주고 법으로 지정 안 한다. 그럼 너무 서운한 일이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 유공자로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다시 이게 87년 헌법을 만드는 역할을 했잖아요. 예. 민주 유공자들이 87년 항쟁들이 그 법체계로 만들어진 현재 국회와 대통령이 그 유공을 인정 안 한다는 거는 자기 뿌리 출발을 인정 안 하고 모른 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육공화국의 예. 뿌리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87년 요랑제로 육공화국이 탄생하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이 지금 그때 만든 1987년 헌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거에 근저에는 87년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민주화 운동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게 이분들은 뿌리 깊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공화국인 네. 지금 시절에서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예. 거죠. 뭐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도 지금 폐기해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살 자격이 그러니까 없는 대한민국 정치는커녕 관료는커녕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건 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네. 오늘은 정말 실무적 디테일한 걸로 가서 가짜 뉴스를 격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 이제 다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좋다 빨리 우리 민주공조법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지지하는 분들께서도 아 뭐 이게 엄청난 특혜를 막 이렇게 자꾸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이 몰아가니까 좀 주춤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번에 우리가 국회 앞 농성하실 때도 가보고 방송 내부 사실상 다른 유공자들, 그러니까 독립 유공자들이나 한국 전쟁 희생자들, 호국 유공자들, 뭐 베트남 전쟁 유공자들에게는 많은 어떤 사실 그것도 국가적 지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민주 유공자분들은 그런 오해, 그런 음해에 시달리지 않겠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일종의 국가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뭐 신분적 지원은 다 폐기해버렸다고 포기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연금 안 받습니다. 그 내용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두 분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법안 발의했을 때 민주유공자법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국가유공자법에 있는 예우 내용보다 더 특별한 게 없어요. 거의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중에서도 보상 연금 같은 거는 뺐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연금 맞는 것으로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있고 또 일부 국민들께서도 불편해 생각하니까 일단 제일 우리 그동안 예우의 기본이 연금이죠. 그렇죠. 네. 신분과 훈장과 연금이죠. 예, 예, 예. 네. 연금 부분은 연금을 빼고 애초부터 뺐는데 재정 부담,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의 재정 부담을 아니 안 하겠다. 절대 네. 지우지 않겠다. 네. 오케이. 애초 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거 교육 대학교 갈 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취업할 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지금 가뜩이나 대학 가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힘든 젊은 세대를 다시 힘들게 하는 법이다 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 결혼하기 전에 20대 사망했어요. 박종철 열사도 그렇고 대부분이 자식이 없습니다. 예, 자손이 없으시죠. 예, 그리고 지금 사망자 137명 중에 자손이 있으신 분이 한 30명 미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교육 지원, 취업 지원을 받으려면 나이 만 30세 이하예요.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그 미만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거 갖고 계속 씹어대는 거죠. 예. 자녀 특혜다. 뭐 현대판 음서제도다 그러는데 예. 그게 하도 그 조선일보 등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예. 이번에 법을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네.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내용을 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것까지 빼버렸네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린 게 독립 유공자하고 한국 전쟁 유공자하고 베트남 전쟁 유공자잖아요. 우리가 네. 아직까지도 많이 뵙기도 하고 사실 또 존경하기도 하고 또
뭐 드라마나 TV에서도 맨날 보니까 영화에서 그런 분들은 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실제 연금 지원, 그 다음에 취업 지원, 그 다음에 뭐 입학 지원 이런 게 있으시죠? 네, 교육 지원, 네. 있죠? 네,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이 그분들처럼 대한민국을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과 이런 다원성과 다양한 국민들이 살아 숨쉬는 정말 훌륭한 선진국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과 세계 10위 세계적인 모범적인 민주국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안 그렇지만 후퇴하고 있지만 그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연금, 입학, 교육, 네. 교육, 취업, 특례, 지원 싹 대상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도 아예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빼버렸습니다. 예. 특혜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특혜도 아니었지만 다른 유공자 똑같은 특혜라면 다른 유공자보다 더 뭐가 지원이자 특혜인데 다른 유공자들 받는 것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특혜는커녕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지원도 없는 건데요. 맞습니다. 왜 처음부터 네. 그걸 넣느냐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걸 빼게 되면 이 유공체계하고 다르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입법 기술자나 입법 실무자들에서 문제제기가 바로 들어오죠.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독립유공자라든가 아니면 호국 유공자들한테도 차별이 되는 거죠. 차별. 그 예우도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법도 빠졌는데 차차 네, 빼자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혜택을, 하향평준화로 가거든요. 혜택을 줄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통일적인 걸 위해서 같이 넣었던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뭐 그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 법체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 그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 입장이 뭐냐면 이제 다 80, 70을 다 넘으셨고 이제 80 이제 가까이 또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네.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 그 자기 자식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그런 명예 이것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네. 왜 자꾸 이 민주유공자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딴지를 우리는 뭐든지 협의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국힘당이 이걸 이게 저기 뭐 논의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얘네들은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우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게 1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의료 지원. 어르신들 이제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래도 의료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요. 부모님들. 예. 그다음에 양로, 예. 요양 지원. 요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된 거고요. 아니 그 정말 생때 같은 자식들을 네.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탄압받는 과정에서 그럼 희생이 돼 버렸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양돼야 되는 그분들이 안 계시는데 인원도 굉장히 극소수일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 정도는 당연히 양로 지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건 해드려야죠. 네. 네. 근데 그거까지도 10일 걸고 있나요? 10일 걸지 않고 그거만 남겨뒀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거 갖고는 10일 걸기는 네. 어렵죠. 그 저기 그 뭐야 저 우리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하고 나서 뭐 네.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통과하고 나서는 아예 그 민주당하고 이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 협의조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그러니까 네. 시간 끌기로 폐기시켜 버리려고. 네, 네. 그 뭐 박민식이 보훈처장도 뭐 통과가 되면. 저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이 통과 못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우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특혜법이다라고 막 조선일보하고 네. 공격을 했는데 법이 이렇게 수정돼서 통과된 다음에는 수정된 내용이 뭐다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도 안 하고 한 번도 특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 심지어 지원도 없잖아요. 오히려 뼈다귀만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는 시비 네. 걸지는 않고 있어요.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대부분의 지원을 삭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유공자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되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사와 국가 국민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기리는 거 그거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힘당 분들한테 정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국민의힘당 이 법은 언젠가는 통과가 됩니다 예. 이렇게 다 이제 그 보훈처에서 조사한 거 거기에 이제 70% 이상이 이 법을 지지하고 있어요. 보훈처 예. 자체 조사가. 예.
그 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언젠간 이 법이 통과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당한 자녀를 둔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벌써 그 이한열 어머니 우리 배은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 영화 1987로 넘어가는 이한열 사의 네? 어머님이시죠. 이 농성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예. 얼마나 지금 한스러우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러게요. 국힘당 여러분 정말 언젠간 이 법이 통과될 거를 여러분도 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제대로 가면. 그래도 예. 법 내용에 대해서 뭐 따지고 싶은 게 많으시더라도 아, 우리 얼마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발 국회로 돌아와서 이 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국민적 공감대 관련해서 네. 그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훈처에서 18년도 하고 21년도 두 번 여론조사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에 기여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77% 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보훈의 대상인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헌신에 해당한다. 21년도에 조사했을 때도 한 75.8%. 예. 그러니까 거의 4명 중 3명 이상이 다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게 예. 공감하고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알겠는데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발전되어 왔습니까? 독립,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호국영령, 그리고 정말 우리 노동자, 민중, 학생운동, 사회운동가들의 목숨 건 노동과 민주화운동, 민주화투쟁, 4.19, 5.18, 요랑쟁, 역사책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공무 중에 헌신하시다가 희생되신 분들, 이 네 그룹은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네. 요게 제가 뭐 보일까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위에는 이한열 열사 묘지에 그죠 참배하는 모습인가요? 네 그 억지로 했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가서 예 이한열 열사 묘비를 지금 어루만지면서 그러니까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면 이 법을 만드는데 협조를 하셔야죠. 네 밑에는 이재명 지금 당대표 예. 두 분이 다 두 정치 지도자가 다 가서 이한열 열사의 공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대선 직전인데 그렇다면 사진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거운동할 때 사진값은 해야 되고 이 공헌을 인정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될 것인데 네. 왜 대통령 산하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국가보훈처가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다시 한 말은 윤석열과 박민식 이런 사람들은 항일독립운동가 임시정부 홍범도 장군도 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젊었을 때 봤던 우리 민주화운동가들 자기들이 그때 참여도 않고 안 좋게 음해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 정치검사들은. 그러니까 박민식 그러니까, 장관과 네.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보훈처장이 이제 보훈부가 아 보훈처가 보훈부로 이제 승격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그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검토해 보겠다. 네. 네, 요 정도예요. 그래서 반대는 안 하기 때문에 아 검토라는 소리만 나왔기 때문에 그 박민식 아니 보훈부가 보훈 아니 보훈처가 보훈부로 되는 거에 저희도 이제 크게 반대를 안 했거든요. 예. 우리 할 수 있었어요. 민주유공자법 안 만들고서 무슨 보훈부냐 이러고서 반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보훈부자 장관이 될 박민식을 만나본 결과 아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크게 반대를 안 했던 건데 지금 이제 하는 행태는 완전히 민주유공자법이 무슨 빨갱이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식의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보훈처의 역대 그 보훈처장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국가유공과 관련된 자녀거나 집안에 뭐 국가유공자가 됐던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군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보훈처장을 하면서 뭐 나쁜 짓을 했,
놈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보훈 그 명맥이 왔는데 이 사람 검사 출신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네? 그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에 나갈 생각을 갖고 이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 뭐 요 부산이 지역구인데요. 네. 요거 당선되면 안 됩니다. 무슨 경기도에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윤석열의 극우 극단 일베 노선에 편승해서 오히려 박민식 장관 친구이라고 이 법을 방해하는 모양으로 극우 행사한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극우 극단을 안 했습니다. 갈수록 그러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취임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6월 항쟁 때, 네. 그러니까 22년 작년 6월 때 19명 민주화 운동에 활동했던 유가족 포함해서 19분에 대해서 훈포장을 수여했거든요. 대통령 윤석열 이름으로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했어요. 네, 훈포장을 수여했던 얘기는 뭐냐면. 상훈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포장은 대한민국의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냥 공적을 세운 사람이면 국가유공자인데 그중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뚜렷한 공적을 인정했으면 논리 일관하게 민주유공자법도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앞에 했던 행동이랑 지금은 또 전혀 다르게 극우적으로 가고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특혜는커녕 다른 유공자들 선생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예 지원도 거의 없는 정말 최소한 의료지원하고 양로지원만 있는 걸 이제 확인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조중동의 가짜뉴스들을 우리가 이렇게 팩트체크합니다. 그럼 뭐 명단이 너무 많아서 뭐 빨갱이 뭐 개나 소나 다 할 거다 이렇게도 막 공격을 하고 음해라도 폄훼라던데요. 그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민주유공자가 될 사람들을 명단도 알 수 없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 법안이다. 그래서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자기 편들 유리하게 유공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인데 이미 먼저 첫 번째 인정이 되고 그거는 예. 법에 따라서 중립적인 위원회가 조사를 다 거친 다음에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아까 8천여 명 정도 있는데 그게 활동을 마친 다음에 백서를 만들었어요. 백서가 한 1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9천여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이 이름, 그 다음에 사망, 생년월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망했는지, 상의가 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백서 이름이다. 네, 네. 민주화운동 누구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 깜깜이다. 예. 마치 뭐 아무나 그냥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 그거 이미 의무사 진상 규명회나 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네. 그래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됐나요? 아니면 아니 바로 인정 심사를 거치나요? 아니 바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인정할 수 있고 그 우리 이제 유공자법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난민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동의대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재호 사건을 요건을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이재호도 난민전 관련자인데 그렇죠? 네. 네. 요건이 뭐냐면 네. 요건을 한번 왜냐면 요건이 뭐냐면 네. 첫 번째로 지금 일소위에서 통과된 대안이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라고 돼 있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법에 따라서 또는 부마 민주항쟁법에 따라서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 네. 중에서 사망자, 행망불명자 또는 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부상자는 그냥 그 당시 부상만 입어서는 안 되고 장애 등급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민주공자로
지정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 사람, 사망자. 네. 그 사람 중에서 네. 또 이 법에 따른 적용 배제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죠. 네, 적용 배제 대상자는 뭐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등을 범한 사람은 또 적용 배제가 돼요. 국가보안법은 또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7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조작 사건을 엄청 갔는데 어떻게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또 요건이 뭐냐면 아니, 무죄 받은 분들도 아 무죄 받으면 또 이제. 요건이 뭐냐면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그러면 이렇네요. 네. 민주화 관련자로는 8, 9천 명이 인정됐지만 그동안 관련 법으로 이 민주공작법에 의해서 다시 엄격한 조건과 심사를 한 번 더 거치는 거네요. 네, 그 8천여 명 중에서 숫자가 확 줄어드네요. 보니까 사망 상위 부상자는 한 920명 정도가 예.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 다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이 예. 된 사람도 또 빠져야 되고 뭐 그렇게 엄격하게 2중 3중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걸음장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한 2, 300여 명 그리고 출전... 박민식 장관이 네. 또 뺄 수도 있어요. 그 네. 보훈처에서 이 사람은 문제다. 네. 이러고 또 해서 심사를 하면은 예. 그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민식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법 자체를 안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가들 민주화 운동하다 희생되신 분들을 유공자로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유공자가 아니고 빨갱이다. 아직도 방체전사 내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네.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 법안심사 소위 정무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거기 국민의힘 소속 소위위원들이 정론관 가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한 발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반체제운동, 반정부운동, 점거운동 뭐 파업 이런 거 한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국가 유공자냐 자기 편 유공자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 민주화라는 게 그 당시 독재 정권에 반 정부를 해야지 민주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민주화 운동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반 체제 사람들을 네.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민주화 운동가는 전원이 유공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민주화들의 생각은. 그래서 제가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들이 압승해서 준행낭찬 김행을 임명 강행 못하게 만든 것처럼 결국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고 국민의 여론은 또 이런 건전한 팩트체크와 상호 소통을 통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저는 저도 이제 헷갈렸던 부분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네. 그 법 이창원 선생님 예. 법안소위 1소위 통과되는 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 국힘당 의원들이 그 법 통과되자마자 뛰쳐 나오면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왜 우리 저 권희정 열사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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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저 90년도에 그 대학 민주화 등록금이나 교육개혁하다가 단식하다가 예. 희생되신 분 예, 있으시죠? 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법안소위 그 통과되는 날 이제 가 있었거든요. 윤현영 예. 국힘당 윤현영 의원 맞죠?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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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핵관. 윤핵관. 윤한홍의 간사입니다. 간사. 이 인간이 그 우리 어머니가 이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뿌리치면서. 확 내치면서 무슨 뭐 구걸하러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뛰쳐나가는데 화가 그냥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법을 아예 통과시킬 마음 자체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그나마 그래도 좀 힘으로 밀어붙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서 분해서 그 80 노모의 어머니를 확 뿌리치고 나가는데 아우 제가 뒤통수에다 내치고 그건 뭐 국회의원을 내 자격뿐만 아니라 공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격이 없는 자네요. 어떻게 네. 자신을 잃고 수십 년을 정말 고통과 울분 속에서 사신 분에게 아무리 입장차가 있어도 그럴 수 안 되죠. 자 여러분 아주 중대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열 열사는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이미적 표현입니다. 헌법에도 관련 법에도 심지어는 이제 국가와 역사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정말 우리 역사에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유공자의 이분들은 민주유공자가 아닌 것이죠. 기껏 해봐야 민주와 관련자로 되어 있는 것을 네. 자 반드시 민주유공자로 명칭을 통일하고 지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나라와 국가 국민이 제대로 기념하고 기리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근데 다른 유공자들은 다 그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우리 민주유공자들만 여전히 빨갱이니 반체진상이 몰려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온갖 가짜뉴스 음해로 뭐 입학특혜, 취업특혜, 뭐 연금특혜를 받는다고 가짜는 뿐드는데 오늘 확인되셨죠? 특혜는커녕 다른 유공자들이 다 받는 지원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예산이 거의 드는 것도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혜 시비를 걸다가 그게 이제 수정안에서 다 빼니까 더 이상 시비 걸 수가 없게 되는 게 이제는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 뭐 난민전 같이 빨갱이들 그 다음에 동의대 사태처럼 폭력적인 사람들도 예. 유공자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또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그 부분 팩트 체크는 네. 자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의해서 이미 민주화운동 명예보호 관련 법에서 인정이 되신 분들 그 중에서도 사망 부상 네. 그것도 장애 등급이 확인된 분 네. 그리고 거기서도 국가범법으로 유죄 선고 받은 분들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난민전 같이 네. 난민전 인정자 중에 두 분이 네. 지금 상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장애 등급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 등급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됐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되세요. 예. 그래서 난민전 얘기는 할 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대 사태의 한 분, 그다음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한 분 이렇게 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상의를 입었고 부상까지 그 장애 등급까지는 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 적용법은 적용 배제가 되어 있어요. 적용 배제 법이 되게 네. 많은데 폭처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이고. 적용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본처가 또 엄격한 심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거기 이제 우리가 네, 안전장치를 넣으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안전장치를 넣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협소하게 가는 거 아니냐 또 비판할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해지죠. 이렇게 되면 이거잖아요. 이제 전태일 열사,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중심으로 네. 그분들 중심으로 거기다가 이제 몇 분 추가되는 형태네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뭐 어떻게 보면 일단 공격받을 점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협소하다. 네. 일단 이제 지금 요 앞에서 농성하시는 사망자분들 중에는 이제 뭐 배제될 분은 안 계세요. 그분들은 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그 그 부상자, 예. 예, 부상자 이제 이 부분들도 부상자분들도 그 이제 등급이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고 어떤 그 뭐 부상을 어떤 정도로 입었고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거론할 필요가 없고 이분들은 이제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법적인 요건이 네. 있나. 근데 이 지금 여기 농성하고 계시는 우리 이 사망자분들을 이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이제 고령이 되셨기 때문에 네. 하자는 건데 자꾸 그 깐죽거리는 거죠. 뭐 이게 앞으로도 검증돼야 될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네. 자꾸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그 방해를 놓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예, 답답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엄격한 절차와 기준 그리고 만약에 정말 또 전체 정무위 통과할 때 또 뭘 요구해가지고 뭐가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본부가 최종심사 권한을 다시 뭐 강화한다든지 네.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특혜는커녕 지원도 포기하고 심지어 그 대상자 선정하는 거 또 완전히 더 축소되고 이랬는데도 반대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민주화운동가 문제운동하는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 역사를 사랑해서 타살당하고 희생당한 분들을 절대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육공화국, 이 반민주적 반역사적 심보 육공화국 네. 얘기가 자꾸 나와서 참 육공화국 자체를 육공화국 부인하는 행태죠. 탄생을 부인하는 그 이제
요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는 야 국가보안법으로 올감해서 탄압했었는데 예. 그걸로 유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적용 배제시킨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국가보안법 폐지 논조 상당히 나오죠. 예. 상당히 높은데 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비판도 많이 있는데 현행 지금 국가유공자법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아. 국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되면 적용 배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번만 빼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되신 분들은 그렇죠. 대상이 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재심했는데 기각됐거나 이게 안 뒤집혀진 상태에서는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와 평화와 그다음에 인권이 진척되면 국가보안 민주공작법에 한해서는 또는 뭐 예전에 한국전쟁 희생자 중에도 보면 국가보안 희생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남북 분단으로 벌어진 일시적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쳐서 아예 그건 삭제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주장했던 저희들인데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국가보안법 배제는 다른 유공자들도 되어 있으니 그걸 받아들이겠다는데 그럼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야 정말 너무 대상자와 그 역사적 기림이 축소돼 버렸다. 이 진짜 아까 김남일에서 말한처럼 야 이건 찻대고 포대고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 법을 왜 만들어 막 이런 네.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아니 나오죠. 그리고 반발하신 분도 실제 있으셨잖아요. 있죠, 있고. 있죠. 그래도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번 국회 안에는. 이 부모님들의 네.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이한열스, 그 화나는 것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종철 열사 아버님 돌아가셨죠. 여러분 박정기 아버님. 이한열사 어머님 배은심 어머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귀중한 어머님 아버님이었습니까. 자식들을 잃고 피눈물 흘리면서 오히려 민주화운동으로 인권운동가로 승화되셔가지고 거기에 또 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 이소선 어머님도 그렇고 그렇죠. 어머님들이 결국은 이 숭고했던 식구들이 아들 딸들이 민주유공자로 국가 역사 국민에게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도 못 보고 하늘나라 가셔버렸잖아요. 근데 또 많은 지금 부모님들이 고령에 가난에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김기정 열사 어머니 같은 것도 상당한 고령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991년 5월 때 백골난에 저 강제 진압으로 희생이 되셨는데 우리 96 연세대 노수석 열사도 네. 백골산에 강제진에 뭐 철탄을 뿌리고 막 토끼머리도 하고 위에서 지금 받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정말 압사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분들의 부모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한 고령으로 알고 있고 그럼요 80 넘으셨죠. 예, 네, 민주 지금 대부분이 80 넘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는 되어 있죠. 관련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해본 건 96년도 연세대 노승 열사, 91년대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 기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본 거거든요. 그 두 분의 저도 항상 추모하고 기린 분들이어서 예. 정말 어머니 아버님들이 고령이실 텐데 말이 또 오늘, 오늘 관련자가 뭡니까? 관련자가. 시간이 이게 저기 한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끝날 한 시간 냈는데 한 5분에서 10분 더 마무리하면서 해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뼈다귀 관련자야 관련자 아니, 여러분 네. 일단 유공자가 아니에요. 이한여 열사도 그냥 관련자야 여러분. 아니 요 약 광고 아 이거 언제 지금 너무 속다니까 일단 산삼순배가 하나 먹고 시작하시죠. 산삼순배. 자 아까 김남주 변호사님은 저는 너무 마셨어요. 힘들어서 자 제가 반 또 드릴게요. 고생하시니까 제가 밥만 먹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보계열 유튜브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운 유튜브들을 응원해 주시는 뜻있는 중소기업과 산삼순배 지리산 산삼 지리산 산양산삼 100%로 만든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드시시죠 쑥. 네. 네. 아 저는 맛만 봐도 힘이 나더라고요. 오 이거 산삼 냄새가 예. 진하네요. 예. 그리고 마이보험 좋습니다. 체크 마이보험 체크 너무 많은 사보험에 우리가 가입돼 있는데 그걸 컨설팅 해줘서 없앨 건 없애고 또 보험료를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각종 보험 관련된 클리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데 보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권유를 해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셨던 강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온갖 컨설팅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데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 또는 꼭 필요한 뭐 보장 항목 추가가 있다. 그걸 알려드리고 권유하는데 요즘 서민들 힘드시잖아요. 중산층들도 민간 보험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뇨 강곤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곳이거든요. 양심적이요. 그래서 마이봄 체크. 저희는 아니요 TV는 산삼 순백과 마이봄 체크 앞 두 개만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우리 산삼 순백 번호가 아이고 제가 지금 번호가 여기 안 나오네. 댓글. 아 댓글 있나요? 1800-7917. 예. 아유 좋습니다. 산삼 순백이 1666-1080 마이봄 체크가 1800-7917 마이봄 체크 1800-7917 산삼 순백 1666-1080 특히 산삼 순백은 지금 1+1+1 어우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상당히 지금 예 저렴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산삼순백과 마이봄 체크 광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네, 두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 네. 그 팩트체크가 덜 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제 몇 가지만 예. 하나 드리면 예. 이제 요 예산을 처음에 추계를 했어요. 네. 예. 법안 낼 때 5년간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한 58억인가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뼈다귀밖에 없는 거고 별로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8억이면. 근데 네. 이때는 교육 취업 지원이 들어 있을 때니까 네. 그 지금 뺐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10억 안팎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근데 지금 우리가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후국유공자, 그다음에 공무수행 유공자 하면 아마 예산 엄청날 걸요. 네,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아주 네. 적은 예산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유공자가 약 100만 명이 됩니다. 100만 명. 나 현재 국가유공자 예. 그 중에 그 참전 이 유공자가 한 7-8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 독립유공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예. 등 포함하여 예. 또 뭐 북파 공작원 이런 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예. 7-80만 명. 예. 예. 그리고 이제 독립유공자가 15,000명 정도. 15,000분.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뭡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 보훈했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예. 지금 민주유공자는 4.19 한 500여 명, 그 다음에 광주가 한 3천여 명. 네. 만 명도 안 돼요, 만 명도. 그러니까 전체 보훈부위 예산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심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독립유공자 심사하고 중간에 뭐 또 심지어는 가짜 돼서 걸러내는 경우도 있고 지정돼도 또 파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4.19 유공자든 5.18 유공자들은 혹시 중복 지원이 되나 어떻게 되나 그 관계? 중복은 안 돼. 그 관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 유공자로서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네, 중복되지. 아 거기 이미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특별법이고. 예, 민주 유공자 이전에 4.19 유공자, 5.18 유공자로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법에 따라서 인정된 분들은 1964년 이후. 예, 활동하신 분들만 되기 때문에 4.19는 이미 빠지고요. 예. 그다음에 5.18은 특별법으로 나갔기 때문에 또 5.18은 빠지고요. 그래서 예.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도 안 되고 혹시 그것도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920여 명 정도에 많이 돼봐야 5년간 한 58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예산상으로는 적고 대상도 적은데 근데 조선일보가 막 사설도 쓰고 기사도 엄청나게 내고 막 하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념 전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 몰아내는 거랑 똑같이 우리 역사에서 항일독립운동가들하고 반독재 민주투사들을 몰아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인정할 거냐 87년 개헌을 인정할 거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 저쪽에서는 예. 이념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박미식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자기가 장관직을 걸고 건의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저기 광주의 그 정일성 정일성 그분 그 예. 길 이름을 바꾸라고 예 난리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그냥 아 어르신들 그 한 풀어드리는 법이다 생각하지만 보수와 저기 조선일보는 이걸 이념전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만 너무 이 싸움에 대해서 예. 너무 마이너한 리그고 그냥 어르신들 제사 잘 챙겨드리고 예우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아주 머리띠를 둘러매고 열심히 다부지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급진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할 때도 한국전쟁 유공자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을 예우하냐 유공자로 하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폐륜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분단 조국의 고통 속에서 사실 뭐 북한군까지는 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군들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 우리가 일명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번 학술적으로 따져보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유공자를, 또 뭐 예를 들면 경찰이 시 진압하, 정말 과도한 시 진압해가지고 경찰들 희생되는 거 가끔 있었거든요. 독재정권이 정말 무리하게 시켜가지고 그분들 다 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공무상 그 순직으로 다 유공자. 그거 여러분 시비 걸거나 그거 안 된다 한 적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지도 안 하잖아요. 전부터서 다 어쨌든 나란 일을 하다가 나라를 지키다가 나란 일을 하시다가 또 이 나라와 역사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숨지거나 다친 분들 예우와 기림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헌법에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주주의, 그다음에 함께 더불어 사는 공화국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민중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고 심지어는 최루탄에 맞아 죽고 고문에서 맞아 죽고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누가 유공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만큼 발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 우연히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와 행복이 그분들이 엄청나게 빚져 있잖아요. 한국전쟁 당시에 호국영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우리가 기린 것처럼 지금만큼의 민주주의 인권과 자유를 그분들이 다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걸 똑같이 기리는 거죠. 물론 개개인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 호국영령에 대한 평가,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평가, 또 민주유공자의 평가는 개인들마다 뭐 누가 더 중요했다, 어떤 분이 더 중요했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마다 생각이고 평가를 달리하니까. 하지만 우린 다 그분들을 모아서 모시고 기름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공동체, 역사공동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 국가보훈기본법으로 민주 카테고리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운동 이미 기본법에 넣어놓고. 그렇죠. 기본... 다른 모든 유공자들은 챙기면서 민주와 운동 관련 민주운동가로 희생된 분들만 그냥 니들은 관련자로 살아라 하는 거잖아. 그렇죠. 법 체계도 안 맞네요. 아주 모욕적인. 제가 끝나기 관련자. 전에 딱 두 가지 예,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국힘당 당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왜 민자당이라고 있어? 네, 민자당. 민주자유당. 민정당과 뭐 민주정의당이 합쳤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민자당이 됐죠. 그 일각에서는 이 민주유공자법을 국힘당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 민주가 들어가서 민주당법이다 그래 갖고서는 네. 싫어한대요. 네? 이유도 없이.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국민당 뭐 이런 걸로 차라리 민자당 때가 낫네요. 근데 네. 민주자유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름을 네. 얘네들은 이름도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이름 선거 지면 일본 힘당이라는 풍자를 받고 있는데 네, 네. 선생님은 그런 풍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네, 네. 옛날 진짜 여러분 민주정의당이 집권당이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민자당이 집권당이었거든요. 네. 오랫동안 그때 민주를 썼어요. 이 사람들 십몇 년을.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때 유공자법이 네. 통과됐을 텐데 뭐 그런 당명에서 민주가 있어요. 빠져 있어서 그렇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또 김행 우리 그 장관 후보가 네. 이제 사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조금 이제 민주화의 시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없었던 일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기가 내세운 그 장관 후보자를 18명을 강행하다가 이번에 네. 사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 그런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민주유공자법도 제발 뭐 그 5.18 묘역 가서 민주주의를 기억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정신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21대 국회가 문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올해가 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하시기 전에 꼭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기대는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입법 절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 법안 발의한 다음에 소관 상임위인 법안 그 정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통과된 거예요.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죠. 그 뒤에는 이제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켜야 되고요. 전체 회의 통과되면 법사위로 갑니다. 근데 법사위에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키겠죠? 아. 그럼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통과 안 시키면 예. 통과 안 시키면 정몽위가 제적 5분의 3의 예. 의결로 법사위를 패싱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바로 직회의 직회부 상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요구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최소 지금 강행하더라도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 아니, 그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거는 국힘당이 동의를 안 해서 동의를 안 해서 반대 목소리만 높일 때 얘기고 동의할 가능성은 없고 지금까지 아니, 그 법 동의를 입법 과정을 해달라, 입법 이제. 과정을 아, 입법 과정을 마음을 바꿔라. 입법 그렇죠. 과정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김남주 변호사에 비해서 이창훈 선생님이 훨씬 더 온건하고 아니 저는 그 통이 크시네요. 국힘당이 지금 이번 강서구청 선거 참패해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열어라, 정신을 차려라.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시발점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는 거로 알 수 있을 거다. 좋습니다. 그 법안 심사 소위 회의할 때마다 제가 그 회의장에 다 가서 의원들한테도 인사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고 그다음에 그 소위 위원들 국민의힘 위원들도 찾아뵙고 면담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바뀌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세요. 아니, 뭐 이번에 그 안전법 통과됐잖아요. 뭐 어? 안전법인가요? 왜 법안 하나 통과된 거 있는데. 네, 하여간 생명안전 기본법이요. 예, 예, 예. 예, 그것은 청원이 통과됐죠. 5만 명이었고 아, 상정이 됐어요. 예. 뭐 예. 법이 그래서 지금 강행하더라도 90일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그러면 지금. 11월에나 통과시킬 수가 있으니까 11월부터 세 달인 12, 1, 2, 2월 2월 달에나 돼야 아무리 빨라도 통과되는데 아마 총선 전에 통과시키기는 좀 쉽지 않겠다 아. 이런 생각이고 통과되더라도 박미식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그럼요. 왜냐하면 87년 체제로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 87년 체제를 만든 민주유공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모순적인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혜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지원도 다 빼버린 네. 법안인데 그것마저도 거부한다. 그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네. 저는 그 인간적으로 예. 국힘당 믿습니다. 국힘당이 예, 예.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지 그러니까요,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척도가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국힘당은 살아남고 변화가 국민들로부터 일부 인정이 되는 그렇지. 거죠. 국힘당을 아, 위해서 하는 얘기. 여러분 김남주 변호사님, 이창훈 상황실장님 말씀 오늘 너무 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고 저도 마음이 내내 참 엄숙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열사들이나 열사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나 또 이 이슈를 참접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연이라도. 그래서 조금은 쉽고 조금은 덜 무겁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팩트체크는 제가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내용 특히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류가 극우 극단 극성 세력들이죠. 저는 삼극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퍼뜨린 가짜뉴스는 다 오늘 반박을 한 것 같고 정말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민주당과 제야당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열사들이 하늘에서 통과하고 있고 지하에서 통과하고 있고 그 유가족분들이 수십 년 고통 속에서 피눈물 속에서 지금 그분들까지 지금 열사들 따라서 또 부상당하고 고통받다가 숨지신 가족들 자식들 따라서 다 하늘나라 떠나고 있는데 그분들 계실 때 저희가 정말 긍지와 보람을 느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자제분들, 자식분들, 열사분들 만날 수 있게 저희가 살아남은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지 않나 이런 간절한 염원과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봐주셔서 고마운데요.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오늘 방송 저희가 풀버전으로도 올리고 또 우리 민주공자 재정, 민주유공자법 재정 추진위원회 또 민족문제열사 추모연대와 같은 단체들, 공익단체들, 유가족 같은 우리 유가족 단체들과 함께 이것을 뭐 편집에서도 또 저희가 올릴 거거든요. 짧게도 하고 뭐 쇼츠도 올리고 그러면 정말 널리 널리 퍼뜨려 주셔가지고
그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분들한테도 또 아주 무관심한 분들한테 꼭 한번 봐라. 짧게 풀 버전도 보고 짧은 버전도 봐달라고 널리 정말 여러분들이 홍보 전파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야당 의원들이나 보좌관이나 당직자들 정치인들 만나시면 또는 뭐 셀럽들이라든지 또 시민사단지 관계자 만나시면 이 법도 함께 지금 뭐 굉장히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훈 단장 탄압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 법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서 야당 야사당이 힘껏 정말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좀 분발을 부탁하는 또 분발을 촉구하는 발언도 함께 해주십시오. 부탁드려 함께 해주십시오. 자, 두 분 인사해 주십시오. 마무리 인사. 네,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되게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이달 말부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인데 네. 서명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투입니다. 예, 여러분, 이창훈 선생님 그리고 김남윤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신 뭐 마음으로 또 보고 계신 데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채팅창에도 이 운동을 이 캠페인을 정말 길게는 10수년 짧게는 수년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꼭 이렇게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진짜 이 방송 널리 퍼뜨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오늘 1시간 10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요. 아니 1시간 10분 됐구나. 1시간 20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촛불집회 또 윤석열 인민 한동훈 정권에 대응하는 모든 곳에서 다시 만나고 또 온 오프라인 곳곳에서 여러분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